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번개탄 TV 또 화요 예배 가운데 찾아온 한성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계시면요, 우리 유튜브 채널 들어와 계신 분들 계시면 같이 댓글 나눠주시면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 자리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정승한 님께서 벌써 이렇게 샬롬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또 김하정 님께서 번하 뭐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굉장히 무더운 여름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번개탄 올 때마다 이렇게 반겨주시는 분들의 이름이 굉장히 낯설지가 않고 되게 친근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여름 또 이제 수련의 시즌이기도 하고 굉장히 바쁜 시즌이기도 하고 또 이제 또 태풍이 온다라는 또 소식을 들으면서 또 굉장히 참 한국 교회 사역들이 많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 이번엔 태풍도 많고 물난리도 많구나 이러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은 멈출 수 없고 또 우리 찬양 우리 예배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한 번 더 선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늘 오랜만에 왔고 또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또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목 상태가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찬양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새로운 곡을 또 제가 들고 왔는데요. 또 최근에 또 이제 작곡한 곡인데요. 또 제가 이제 음악을 작곡하고 또 제 동생이 최초로 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같이 새로운 이제 워십곡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곡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먼저 들려드리고 오늘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바로 주님의 주의 은혜의 날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로는 나는 믿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를 잃어버린 나 빛바랜 촛불 하나 주님의 뜻 점점 희미해질 때 성령님 날 찾아오사 믿음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뜻 새롭게 하시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나의 영 회복하시네 나 무릎 꿇네 주의 임재 안에서 나는 믿네 주의 완전하신 그 계획을 나는 믿네 주가 행하실 그 일들을 주님의 때 비록 난 다 알 수 없지만 나는 보내 주의 은혜의 날이 생기를 잃어버린 나 빛바랜 촛불 하나 주님의 뜻 점점 희미해질 때 성령님 날 찾아오사 믿음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뜻 새롭게 하시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나의 영 회복하시네 나 무릎 꿇네 주의 임재 안에서 나는 믿네 주의 완전하신 그 계획을 나는 믿네 주가 행하실 그 일들을 주님의 때 비로
비록 난 다 알 수 없지만 나는 보내 주의 은혜의 날이 나는 믿네 주의 완전하신 그 계획을 나는 믿네 주가 행하실 그 일을 주님의 때 비록 난 다 알 수 없지만 나는 보내 주의 은혜의 날이 주의 은혜의 날이 주의 은혜의 날이 아멘. 아, 네. 처음으로 이렇게 또 방송에 나와서 라이브로 부르다 보니까 굉장히 떨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새로 만든 곡인데 어떠세요 좀? 들어보시고 좀 이렇게 느끼신 감정을 한번 좀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도 지금 열심히 작업 중이니까요. 또 조만간 음원으로 또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댓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아영님께서 또 들어오셨고요. 신형균님께서도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김정복님께서도 들어와서 목소리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렇게 또 써주시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떨린데 굉장히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다 알 수 없고 지금 환경과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어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루실 하나님의 날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준비해온 콘티들은요. 이제 여름, 또 여름 시즌을 맞이해서 제가 이제 캠프나 이제 사역들, 청소년, 청년들 사역들 가면 굉장히 많이 부르는 곡들을 좀 준비를 메들리로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곡들이 이제 와, 이게 계속 이어져서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캠프에서 정말 신나게 부르고 찬양하고 뛰면서 은혜롭게 불렀던, 정말 감동받았던 찬양들을 제가 한번 다 이렇게 목록을 뽑아봤습니다. 리스트를.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또 이제 기타 한 대로 함께 할 수 있는 곡들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되신 분들 계시면 우리 댓글로 또 한번 응원의 글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들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을 시작으로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같이 부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너지 주 경배해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당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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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 주 하나니 주 경배 주 하나니 나는 아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다 같이 불이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이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성령의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다 같이 불이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네 다 같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다같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나니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자,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자, 한 번 더. 주님은,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고 생명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고 계시죠? 함께 기쁨으로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같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가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것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모든 원수들이 굴복하며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네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한 번 더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날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네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다 같이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끄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산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산주 안에 있네. 자, 마지막입니다. 내 모든 산, 내 모든 산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의 찬양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기 원합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자, 우리 또 지금 함께 찬양하시느라고 그 댓글을 많이 안 적어주셨는데 또 이제 우리 같이 박수로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제 댓글로 함께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여름 되면 이런 뜨거운 찬양들을 많이 부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집회나 이제 사역에 가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일이 없고 다음 사역이 없는 것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그 뜨거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환경이 어떻든 우리 기분이 어떻든 우리 눈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의 또 새로운 이제 워십곡인데요. 이번에 또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또 곡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란 찬양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만든 곡입니다.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주신 주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주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주신 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만민의 심판자 되신 진리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주신 주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주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주신 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지으셨고요. 온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그분의 크고 놀라운 일들, 그가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주신 주,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주,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주신 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만민의 심판자 되신, 진리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주신 주,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주,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주신 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주신 주,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주,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주신 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선포합니다. 그분께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주신 주,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주,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주신 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주신 주,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주,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주신 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덮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자, 우리 계신 곳에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번개탄 TV 화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가운데 주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는 그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아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의 이름을 높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예배와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자, 우리 목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우리 예배 주인 되신 오직 예수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품었을 때 우리의 닫혀있는 모든 문이 열릴 것이고 영의 눈이 열릴 것이며 우리의 길이 열릴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었을 때 우리의 모든 영의 눈이 닫힐 것이고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다가설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육적인 눈으로 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소망 그리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만 볼 수 있는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번개탄 TV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이 번개탄 TV 방송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고 함께 꿈꾸며 열방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이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있다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주님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사랑이 땅 상한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미 우리 찬양 가운데 서신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을 다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절한 고백들 주님 다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오늘 번개탄 TV에 와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다른 어떤 곳에서 예배할 때보다 그 주시는 마음들 또 임재가 남다르다, 이런 걸 항상 느낍니다. 그만큼 이곳이 많은 기도가 쌓여진 곳이고 또 많은 헌신과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함께 영상 통해서 보고 계신 우리 번개탄 가족 여러분들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항상 번개탄 TV 공유 많이 해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역이 결코 쉽지 않은 사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 땅과 전 세계 가운데 흘러가는 귀한 번개탄 TV가 되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는 이제 모든 이제 준비한 예배는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 앨범에 수록된 희망이라는 곡을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망이란 곡은요, 마지막으로 제가 불러드린 희망이란 곡은 제가 청년의 때 정말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사역을 너무나도 하고 싶었지만 환경과 상황이 열리지 않아서 내가 원치 않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만 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주신 시편 42편의 말씀을 갖고 만든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회 때의 그 답답함과 아픔들 또 막막함들을 너무나도 많이 느꼈고 알고 있습니다. 참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많은 청년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답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최근에 흉흉한 일들이 정말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진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 저희 청년의 때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곡 중에 희망이란 곡이 있는데 이 곡을 통해서 또 정말 갈 길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누군가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께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곡으로 이 희망이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가다가 문득 나도 모르게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어디선가 내게 들려오니 그 따뜻한 음성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내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친 걸까 얼마나 남은 것일까 숨도 못 쉴 정도로 답답하고 막막해 할 때 어디선가 내게 들려오니 그 따뜻한 음성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내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내 구원 되시니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희망이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땅에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찬양사역자 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